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관계 장관들이나 담당자들에게 중산층을 재건하라. 재건이라는 그런 표현이 상당히 이제 오랜만에 듣는 거라서 중산층을 재건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보시니까 예, 참 중산층을 재건하라. 그 제가 여러분들 딱 제목을 보고 대통령 말씀은 참 맞는 말씀인데 중산층이 재건이 됩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면 재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참 중산층이 두터워야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윤 대통령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중앙일보 지금 1면입니다. 1면에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출생신고를 담당 공무원이 한 번도 안 해봤답니다. 당황한 단양 공무원의 고백. 출생신고를 하러 간 한 그 아버지한테 지방이 무너진다. 단성명은 올해 신생아가 제로명. 업무 익힐 기회도 없었다. 이해가 되죠. 출생신고가 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담당 공무원들 잊어버린 겁니다. 면적이 서울의 1.3배인데 신호등이 딱 3개가 있다. 커피 전문점인 이디야조차도 없는 내륙의 섬. 40억 들리에서 조성한 퍼플섬도 소멸위기에 있다. 한국 전국토에 퍼지는 골다공증. 이제 인구 소멸지역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이 쫙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지금은 강연을 안 하지만 별로 안 하지만 참 젊은 날 그냥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명강사였습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온 전국을 다녔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곳을 방문해서 뭐 예를 들면 기업들 뭐 단체들 무슨 뭐 구청 군청 뭐 예, 그게 참 오지까지 여러분들 예, 다 이렇게 강연을 다녀봤죠. 그래서 원한도 없이 뭐 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국내 모든 장소를 다 가본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참 뭘 많이 느꼈는가 하니까 지방의 인구가 소멸하는 것이 참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주요 공단들이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활력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강사 역할을 한 것이 2000년부터 2019년 정도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한 20년 정도를 전국을 누빈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중앙일보 기사에 다룬 이런 부분이죠. 이 목도시장입니다. 예. 지난 9일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시장 사람 발걸음이 뜸해 적막금이 감돕니다. 예.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예.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앙일보 실린 내용입니다.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시장 항상 북적이야 할 시장에 사람이 없어 썰렁하기만 하다. 이게 여러분들 산업연구원의 K지방 소멸지수상 전남 신안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구례와 인천 웅진 등 8개 시군구와 함께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사진은 신안 안주하면 방울리에 위치한 폐교, 예, 폐교 연자 안좌 초등학교 서문 교장, 예, 이런 장면을 또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이러면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 예. 한 국가가 갖고 있는 큰 자산이 젊은 인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뭐 오래간만에 보니까 좀 새로운데, 강연자로서 한 20년 정도, 2000년부터는 한 2010년 정도까지 참 좋았죠.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특수에 힘입어가지고 참 잘 나갈 때입니다. 이제 그때 벌써 그런 걸 감지한 거죠. 야, 이게 사람이 줄면 참 문제가 크겠구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성장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 말씀. 장기 성장률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예, 이게 이제 정부대별로, 예, 장기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거죠. 6%, 5%, 4%, 3%, 2%. 장기 성장 추세는 확실하게 뚜렷합니다. 장기 경제 성장률하고 추세선이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6%대에서 1995년도 2019년도에 1%대까지 떨어진 거죠. 예, 국가가 역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시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질 수 있는 그런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예, 가계 소득 증가율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 과거에 한 6%대가 지금 뭐 1%대로 떨어진 겁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예, 김세직의 5년 1% 하락의 법칙, 한때 잘 나간 적은 있죠. 이렇게 1962년부터 92년까지 8%대 성장하는, 뭐 대부분 나라들이 뭐죠?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도 대부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한 20년, 30년 정도 고성장한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신문의 이제 중간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이제 소개된 겁니다. 중산층을 제거하라. 대통령 말씀으로 중산층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참 답답하시겠다. 역대 정부가 모두 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락한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대통령의 중산층을 재건하라, 그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하신 분이 한 80% 정도 되네요. 사람들은 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좀 냉정하게 보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 그걸 해보니까 80%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는데, 다수가 여러분들 답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20% 정도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고.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지시하는 거죠. 중산층을 재건하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중산층을 재건하려면은 국가가 좀 역동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역동성을 찾으려면은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이 줄어야 되고, 무슨 선거를 뭡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 상근직이 여러분들 2천 뭐, 예? 600명, 900명 정도 왜 돼야 됩니까? 10명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예, 50명 뽑아놓고, 50명이 해야 될 100명을 뽑아놓으면은, 그게 다 뭡니까? 예, 그냥 자원을 낭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겠느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겠느냐? 이게 다 생산성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계속 쓸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가격에 연동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못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파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 말씀이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대통령실도 무슨 뭐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인기에 지지도에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권 2년 차에 중산층 복원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검토한 거죠. 뭐 창조경제 이렇게 해서 박근혜 집권 때 여러분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필요한 거죠. 뭐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중산층은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자유민주주의 뼈대다. 어려운 경제 속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산층 복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안을 100% 이러면 검토하더라도 난제들, 어려운 과제들, 진짜 여러분들 경제의 동맥경화정세를 심화시키고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개혁 같은 부분에 손을 댈 수가 없으면은 백마디 여러분들 말을 하더라도 그게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찬찬히 이렇게 보면서 두터운 중산층은 국간의 안전판이고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치로 양질의 일자리 뭐 이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이야기니까. 근사한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데 경제의 여러분들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은 수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뭐 그냥 뭐 가혹한 표현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는 거의 1%대나 0%대 성장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선거가 왜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 여름 총선은 얼추 뭡니까 완벽한 2020년 총선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하는 둥 마는 둥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 지시 가지고 뭐 중산층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세상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제들 하나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금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노동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부문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먼저 반항을 하게 되면 벌벌 뜰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맨날 연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지도자는 단임제를 하더라도 신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그냥 금세가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 선거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문개혁 이런 부분들이 다 신념이란 기초 위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긴 한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누가 이 그런 이야기를 했네. 하늘에 안 떨어지죠. 만들어내야 되니까.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다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선거와 관련된 이 도둑놈들 시리즈의 5권 2022년 지방선거를 파헤친 책이 5월 30일에 선을 보였습니다. 이 책은 기존에 나왔던 4권 도둑놈들 4권에 이어가 다섯 번째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